장산 모정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벌써 피어나는 예쁜 꽃과 함께 개구리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신화환경이 중구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한 데 이어 헌스테이 게스트하우스 고영욱 대표도 중구장학회에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남산동 주민센터에서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 봉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정겨운 옛 이야기를 할머니 스토리텔러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나누는 축제의 장 청소년의 달 축제가 오는 5월 7일 개최됩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인 양정 1동 주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배우 오달수, 영화배우 강지섭 씨가 영도구 문화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영도구 신선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서 행복밥상 드리기 행사를 열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영도구협의회에서 학교 인근 환경 정비와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부산항의 수입 화물 신속 통관과 물류 비용 개선을 위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와 동아대학교병원이 심뇌혈관 환자 이송과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학기를 맞이해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복지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에게 민주시민 교육과 깨끗한 선거를 위한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금정소방서에서 특급 소방대 상무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을 실시했습니다. 동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 무대를 꾸며 친절봉사 마인드를 교육했습니다. 시청자 제보입니다. 신병윤 님이 대천공원 입구에서 백스코로 가는 고가도로 아스팔트와 대동사거리 앞 아스팔트가 파여있는 위험한 현장 모습을 직접 사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공기 좋고 물 좋고 날씨까지 완벽했던 제주도 여행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봄비가 왔지만 포근했던 주말, 벤치에 앉아 봄을 느꼈다는 한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시청자 주순자님께서 운동 갔다가 찍어본 장산 폭포의 모습이라며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영상, 사진을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